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신순환운동 중급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움직이는 동작들이 많아 보다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동작들로 구성되어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천천히 따라해 주시고 저번 영상이 비교적 쉬우셨던 분들은 자신감 있게 같이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운동은 버킥입니다. 양발을 어깨 넓이로 넓혀주시고 양팔은 정면에서 팔꿈치를 살짝 굽혀 준비해주세요. 팔꿈치를 등 뒤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동시에 한 발씩 번갈아가며 무릎을 뒤로 굽혀주세요. 상체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어깨를 이용하여 뒤쪽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지지하는 발에 무게중심을 두어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음은 백투더 암서클입니다. 한 발을 앞으로 뻗어 무릎을 굽혀주고 양손은 허리 옆에 내려 준비해주세요. 지지하는 발에 무게중심을 둔 상태에서 한 발은 뒤쪽 방향으로 뻗는 동시에 양손은 머리 위 방향으로 올려 반복해주세요. 상체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정면에서 팔꿈치를 직각으로 만들어 등 방향으로 잡아당겨주세요. 지지하는 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한 발을 뒤로 뻗어 무게중심을 잡아주세요. 동작을 진행하는 발에 무릎을 굽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낙상에 주의하세요. 다음은 스쿼트입니다. 양발은 어깨 너비보다 더 넓혀주세요. 무게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의자에 앉듯이 뒤로 앉았다가 일어나며 두 번 반복해주세요. 양발에 무게중심을 두어 한쪽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낙상에 주의해주세요. 양손은 팔짱을 끼듯이 포개거나 차렷한 자세에서 진행해주세요. 하체의 균형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양팔을 앞으로 뻗거나 의자를 잡고 진행해주세요. 다음은 트위스트 니업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넓혀주시고 깍지를 껴 준비해주세요. 몸통을 좌우로 틀어주면서 무릎을 높게 들어주세요. 동작이 어려운 경우 벽이나 의자 등의 지형물을 이용하여 중심을 잡아주세요. 지지하는 발에 무게중심을 두어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상체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벽이나 의자 등의 지형물을 이용하여 진행해주세요. 하체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무릎을 굽히듯 진행하고 체간에 힘을 주세요. 다음은 풀다운 니업입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 양손은 머리 위로 뻗어 준비해주세요. 양손은 머리 위에서 등 아래로 잡아당겨 어깨를 직각으로 만들어주시고 한쪽 무릎은 정면으로 들어주세요. 상체 동작이 어려운 경우 대체 동작으로 진행해주세요. 상체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팔을 굽혀 정면에서 등 방향으로 잡아당겨주세요. 하체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무릎을 위로 굽혀 진행해주세요. 지지하는 발에 무게중심을 두어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음은 스킹입니다. 양발은 어깨 너비로 넓혀주시고 양손은 하늘 위로 뻗어 준비해주세요. 스키 타듯이 무릎을 굽히고 양손은 뒤로 뻗어 반복 진행해주세요.
무릎을 굽히는 동작에서 허리가 굽어지지 않도록 편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상체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손을 머리 위로 뻗지 마시고 눈앞 정면에서 손을 뻗어 진행해주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전신 순환운동 중급편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잘 따라하셨나요? 운동을 진행하면서 강도가 너무 약하다 싶으면 세라밴드와 같은 소도구를 이용하여 개인마다 강도를 조절해서 진행하시면 운동 효과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